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진찡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말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진부하고 식상한 또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촛불 하나를 같이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감동적인 것보다는 내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신나고 활기차게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나는 노래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트랜스픽션님들과 걸스데이의 미나님이 부르셨던 2014년 버전의 승리를 위하여 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첫 번째는 MR과 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곡의 링크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들어보시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파트만 불러주셔도 좋고 전체 다 불러주셔도 좋고 화음이나 애드립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필수 파트가 있어요. 바로 오오오 승리를 위하여 이 부분이랑 대한민국 하는 부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가사지에 굵은 글씨로 제가 필수 파트는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굵은 글씨는 꼭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녹음 상태가 깔끔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MR을 포함한 외부 잡음은 들어가지 않게끔 조용한 곳에서 녹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녹음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녹음을 해서 영상에 입혀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영상을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저희 퇴근버스 채널에서 간직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나 혹은 내 목소리가 박제되어도 좋다! 괜찮다! 의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영상의 업로드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12월 29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신청 기간은 12월 5일 오늘부터 12월 11일 일요일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의 기간은 저희가 제작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한 곡을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부르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모든 영상들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잘라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니까 내가 부른 파트 왜 여기 안 나와? 라고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콜라보 신청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12월 29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